수능특강 15강 3번 들어갑시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인데, 자,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재밌는 단락 구조로 돼 있어.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메인이야. 메인을 딱 던졌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면 주황색으로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중간 부분에 아무것도 안 쳐져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지. 다 이런 이유가 있어.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장, 주제라고 했던 부분을 읽고, 왜 이런 단락 구조를 가지는지, 이렇게 선생님 표시를 했는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자, 한번 보자. For sea scourge. Sea scourge. 뭐라고 돼 있니? 멍게지, 멍게. 그래서 멍게에게 있어서, two part life cycle. 두 부분의 어떤 삶의 주기. 그러니까, 이분화되어진 어떤 삶의 주기가, 꽤 명백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게 바로 사실 주제문이야. 이게 주제문. 그러니까 멍게는 어떤 딱 이분화되어진 삶의 주기가 있나 봐. 그런데 이러한 주기로 인해서 어떠하다? 이점을 얻게 된다라는 건지 이점. 그 이점을 이제 어떤 이점을 얻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분화된 삶의 주기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어떤 성체. 그러니까 다 자란 멍게로서의 삶의 주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녹색이 뭐냐 하면 바로 새끼 그 멍게의 삶의 주기를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중간에 아니 이 부분은 뭐야 할수 있는데 이 but then부터 해가지고 이 but then이 2번에 들어가거든. 이 but then부터 해가지고 여기 3번 앞에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이 얘기를 해. 그 성체로서의 멍게 그러니까 다 자란 멍게로서의 이러한 삶의 주기를 쭉 설명을 하면 이러한 거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어. 어떤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중간 부분이야. 그런데 이 글은 또 얘기를 하지. 아, 그런 의문은 얘네들이 새끼로서의 어떤 삶의 주기 동안 얘네들이 그걸 해결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지. 이 멍게들은 이분화된 이런 삶의 주기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이득을 얻고 있다. 이게 바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글이라고 하겠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잡았지.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 근데 먼저 너희들이 멍게 하면 물론 뭐 시장에서 워낙 너희들이 자주 보던 거니까 이 감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건데 그래도 이 사진을 보고 또 이제 단락을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사진 한번 보고 들어갈게. 자, 이게 바로 sea squirts, 멍게야. 아주 다양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멍게는 이거 아니니? 이거? 그지? 식당에서 먹는 것도 여기 보면, 그렇지.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사진 있지. 요 사진, 뭐, 요런 사진, 요런 사진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자, 이제 성체로서의 멍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 자, 다 자란 멍게들은 live very nicely. 아주 멋지게 살아갑니다. 자, 뭐한 채?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당연히 being이 생략됐겠지? 이 다자란 성체들이, 멍게들이 부착되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그 바닥에 부착되어진 가운데. 즉, 다시 말해서 뭐 해저면에 부착된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단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산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all the food, 모든 음식, 그들이 필요한 모든 음식은 옵니다. 어떻게? 드리프팅, 막 표류하면서,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며 옵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바다 해류 속에서. 그러니까 해류에 따라서 자기들의 먹이가 이렇게 그냥 저절로 온다는 거지. 아까 그 사진 봤잖아. 이렇게 둥그렇게 입처럼 생긴 그 구멍들을 딱 이렇게, 아마 그게 입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 그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거기 이제 먹잇감들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거기 들어간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태평하게 산다 이 얘기지. 그리고 they never have to move.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사 팔자 편하다 이 얘기지. 자, 이 글도 사실 그 순서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순서 문제. 지금 단서가 이거지. 그래서 they가 바로 그거잖아. 성체 멍게들. 그런 다자란 멍게들은 have even solved the problem.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아,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바로 getting together to mate. 짝을 짓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하는 그러한 문제. 응? 짝을 지으려면 이렇게
만나야 될거 아니야, 암수가. 그런 문제 좀도 해결 어때? 모함에 의해서 shooting their sperms and eggs. 그들의 정자와 난자를 그 물로 쏘는 것에 의해서. 아까 사진 봤지?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도 그냥 물에다가 쌓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왜 해류에 의해 가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또 그것도 이제 만나게 된다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완전 만사태평이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다 한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잖아.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지. 자, 하지만 but then 그렇다면 if the young sea cucumbers 바로 그 어린 새끼 그 멍게들의 즉각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어디에다가? 그 바닥에. 그러니까 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걔네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 멍게 군집이 어떻게 된다? Would soon be so crowded. 이거 소대절이네. 곧 너무나 붐비게 될 것입니다. 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지. 뭐 할 정도로? They would have to grow. 그들이 자라야만 할 정도로 어디에? 서로서로에 비해, 서로서로 위에. 왜? 얘네들이 만약 이제 새끼들이 그 자리에 원래 기존의 성 그 멍게들이 있던 자리에 그 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거기가 너무 이제 붐비게 되잖아. 그럼 나중에는 더 이상 이제 빈 곳에 자리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서로 서로의 위에 막 쌓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 There would not be enough food. 그리고 충분한 음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음식? 그 거대한 어떤 군집을 그 멍게들의 군집을 먹일 그런 충분한 음식이 없을 것입니다. 자, 뭐 하는 가운데 모두가 jammed into a small area. 여기서 all 다음에는 being이 생략된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멍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게 되는 가운데 어디에?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좁은 곳에 이렇게 밀집하게 되면서 제대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걔네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대신에. 자,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바로 위에서 제기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얘네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했어. 바로 느낌이 오지. 뭐를 통해서? 이렇게 이분화된 삶의 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주기가 바로 성체로서의 그 멍게의 주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주기가 나오겠어? 바로 새끼지, 새끼. 새끼로서의 주기가 나오겠지. The tadpole-like swimming larval of the sea scourge. 그 멍게에 올챙이 같이 생긴, 딱 올챙이 같이 생긴 그렇게 헤엄치는 그러한 유충들이 do not settle down. 즉각적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자, 이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까? 진짜 올챙이 같이 생겼는데, 잠깐만. 자, 이게 바로, sea scourge larva. 바로 이게 유충이래, 유충. 딱 올챙이 같이 생겼잖아. 그치? 얘가,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아마 헤엄을 치고 가나 봐. 그리고 그들은 수영해서 그리고 표류합니다. 바다 해류와 함께 수영도 하고 또 바다 해류에 떠밀려서 이렇게 가득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by the time 접속사지 그들이 어떤 성체로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될 무렵에 그리고 take up a place 자리를 차지할 그 바다 바닥에 자리를 차지할 그런 준비가 될 무렵에는 그들은 어떻게 돼 있다? They have been scattered. 그들은 퍼져 있습니다. Over a wide area. 아주 폭넓은 지역으로. 이미 얘네들이 성체가 될 때쯤에는 기존에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아주 퍼져서 좀 널찍한 곳에 위치하게 있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아까 위에서 언급한 이런 문제점을 전혀 겪지 않고 얘네들은 아주 나름대로 아주 팔자 좋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바로 이 멍게들의 이분화된 삶의 주기. 이런 주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인 시기로서의 주기 그리고 새끼 시기로서의 이러한 주기 이러한 것들이 얘들에게 엄청난 그런 이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대신 순서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단서라고 표시한 부분 이렇게 day. day가 해당하는 게 바로 위에서 언급한 그거잖아. 이거 성체들 성계로서의 멍게. 그 다음 이렇게 but then 하면서 문제 제기 부분
그리고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답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대신에 이렇게 새끼 멍게들의 이야기가 쫙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새끼들이 이제 좀 자리 잡을 때가 됐쯤에는 이미 이렇게 퍼트려졌다. 이런 식으로 요네 부분을 이용해서 어쨌든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특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빈칸 나온다고 하면 뭐첫 번째 문장, 이 주제라고 했던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뭐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뭐 너무 쉽겠지. 너희들이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